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4월 7일 일요일 소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반환 쌀 들어옵니다. 이 반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반환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특히 시험 있으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항실 좋은 집에 앉아서 병풍을 둘러치고 떡하니 좌정을 하고 앉아있죠. 이 때문에, 오늘 쥐띠분들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 사업이든 영업이든 금전이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또 결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육합이 들어온 날입니다. 쥐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문세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속 매매 계약, 시험, 시합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오늘 쥐띠분들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쥐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소띠월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 식증 들어옵니다. 이 식증이라는 것은 밥이 불어난다. 밥이라는 것은 재물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인데 청겨도 올렸고요. 또 마당에 두뇌가 떡하니 나와서 아랫사람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첫 번째 금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요. 또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은 걸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볼 때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신 소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호랑이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일천복 들어오네요.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천복이죠.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커튼도 이렇게 유예 이렇게 채양처럼, 뭐, 커튼처럼 쳐놓았네요. 근데 그런 것도 쳐놓고, 말이 앉아서 두뇌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부부연 애정운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심 걱정이 없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분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호랑이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 일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오는데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끼띠분들 매사를 만사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보게 되면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을 아내가 수발을 들면서 지키고 있고요. 문갑이 열려 있어요. 벽에는 뭐가 흘러내려요.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 안전, 사고. 모두 다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부부연 애정운도 좋지 못합니다. 또한 문갑이 열렸다는 것은 뭔가를 꺼냈다는 거죠. 그 꺼낸 것이 뭘까? 옛날에는 금전 같은 걸 저를 문갑에 넣어놨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로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 토끼띠분들은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회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7일 용띠의 운세 살펴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 화개살 들어옵니다. 이 화개 카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이 화개예요. 그래서 이 화개가 들어왔을 때는 꽃이 활짝 피는 형국이라 특히 예술, 예능, 또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고요. 오늘은 부부연 애정연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악기를 타고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려놨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운이 활짝 피는 형국이기 때문에 회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아쉽게 화살 들어옵니다. 부서져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한 철저한 금전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출관리, 분산화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장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용띠분들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뱀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로 운세 일천에 들어옵니다. 이 일천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일천이에요. 그래서 이 천에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첫 번째 예술 예능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한 그림을 보게 되면 흰말을 타고 창을 든 장수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출세 첫 번째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뱀띠분들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좋겠고요. 거기다가 일진을 살펴보니까 일진 자체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문서에 합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뱀띠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7일 말띠의 운세 살펴봅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오네요.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금전이 됐든 나의 어떤 능력이 됐든 유형 무형의 어떤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실리를 취할 때는 실리를 잘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아저씨는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살던 고향을 떠나고 살던 동네를 떠나서 타지에서 타향해서 고생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은 오늘 양보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이득을 가져오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 넘어가서 어떠한 금전적인 잘못된 투자라든지 빌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애 애정에 있어서는 공방수가 들기 때문에 부부장 연인들 서로에게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진이 오늘 살펴보니까 추고의 원진 들어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도 필요합니다. 오늘 구설시비도 들어옵니다.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띠분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면서 여유 있게 천천히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양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 운세 연살 들어옵니다. 이 연살의 카드 색정생란을 뜻하는 게 연살이에요. 그래서 이 연살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부부연 애정연이 상당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감정싸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 쪽지머리 아줌니를 뒤에 음영 아저씨가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느냐? 저 아저씨 눈에
이 아줌마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이 귀신처럼, 귀신도 그냥 저 정도는 쓸만하네요. 저기 예쁘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양귀비 같은 귀신이 씌었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를 쫓아가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여성분들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잘 확보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설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충살돌아요.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선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을 피하셔야 되겠고요. 부딪혀 사고를 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양띠분들도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여유 있게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7일 원숭이띠 오리운세 살펴봅니다. 원숭이띠 타로운세 시천복돌입니다. 천복 하늘에서 복을 받은 형국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고향실 좋은 집으로 기와집 아주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죠. 그 때문에 금전 재물이 좋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요. 또한 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관복이 빨간 관복이네요.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오늘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분들도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 닭띠올의 운세 살펴봅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 월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의 카드 달을 보고 운다 하는 것이 월살이에요. 그래서 이 월살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공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홀로 빈방을 지키는 게 공방이에요. 그래서 부부연의 애정의 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내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가족과 특히 부인과 같이 하루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감정싸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림을 살펴봅니다. 방에는 뭐가 흘러내리고 벽에는 뭐가 괴물 같은 녀석이 박혀있고 바닥에는 약탕케 약첩이 쌓여 있습니다. 두 내외가 근심걱정하죠. 첫 번째 근심걱정 부부연의 애정임 조치보다 나 말씀드렸고요. 또한 꼬라지가 아니죠. 금전 재물이 조치보답니다. 금전관리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약탕케라는 것은 건강과 안전 사고 같은 거를 잘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월살이 들어오게 되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은 외살을 이끌어가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진 자체가 오늘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에 합도 들어옵니다. 학업, 연구, 논문, 집에 소송, 명예,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와 근로다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닭띠분들은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넘어서 4월 7일 개띠올의 운세 살펴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월차원액도입니다. 차원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애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사 만사를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운을 살펴보게 되면 만삭의 안내를 내비두고 지팡이 짚고 집을 나가죠. 근데 개나리 부침 짊어지지 않았어요? 집구석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만삭의 안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삼파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뭐 미역이라든지 아기 뭐 신발이라든지 뭐 배낼 조금 뭐 이런 거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띠분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오늘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띠분들 나태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하시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일진에 오늘 형살 들어와요. 그 때문에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생활법규 위반 하시는 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 역시 오늘 하루는 매사를 좀 정직하게, 평소에도 정직하게 살아야겠지만, 특히,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생활법규 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회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월 7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돼지띠. 달 운세, 시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 때문에 이 천역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이동, 여행,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고요.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날이 될수 있습니다. 고등학실 좋은 집으로 손님이 줄줄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처럼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을 수 있고요. 또한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띠분들, 오늘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 때문에 데이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데이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4월 7일 오늘의 띠별 운세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살펴봅니다. 4월 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음력 2월 29일이고요. 일진 신축일 소띠날 벽상 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결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요일,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4월 7일 오늘의 부부연 애정의 운, 체외운이 좋은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주를 풀어서 매일 그날의 일진을 대입해서 당사주로다가 화개살이 들어오는 띠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화개라는 것은 꽃이 활짝 피었다, 만개했다는 게 화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운이 들어왔을 때 부부연애 애정의 운, 체외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날이에요. 진술충미가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뱀띠, 닭띠, 소띠분들. 뱀띠, 닭띠, 소띠분들이 부부연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자그마한 이벤트라도,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이 있어서 운세TV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걸 시작한 지 2016년도 아마 그때 시작했을 거예요. 벌써 횟수로 8년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